살 때 아는 것을 80이 90이 먹더라 알지도 못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쓰고 죽는 말 한마디가 무다. 인생은 무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그 허무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허무를. 죄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앉아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누워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굶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천사는 회개가 안 되고 사람은 가능하냐? 잘 봐요. 모르겠어. 누가 그걸 강의를 했는데 내가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그냥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도 확신이 안 서니까 그냥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천사는 지 스스로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 스스로. 누가 유혹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은 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뭘로 타락을 했어요? 유혹에 의해서. 요놈이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은 직접 타락이라면 우리는 뭐요? 간접 타락이야. 두 번째, 천사는 육신이 없어. 인간은 다행히 뭐가 있고? 육신이 있고,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존재는 뭐 할 기회가 있다 그 말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사람도 죽어버리면 인간이 이제 뭐 같이 돼? 천사와 같이 돼.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봐요.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미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뭐와 동등이요. 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을 흙에다 묻으면 그 영혼은 이제 뭐하고 동등이구나. 그렇다고 뭐 천사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동등이 된다 이거지 이제. 육신은 땅에 묻었으니까. 예. 그런데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천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영원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이고, 예.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수종드는 심부름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우리가 굉장한 거요. 그런데 지옥 가버린 사람은 천사와 동등, 그거는 끝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분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니 내가 여러분 보고 믿자고 꼬시겠어 안 꼬시겠어? 그럼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뭐 못된 짓을 해제? 응? 뭐 나쁜 데를 가제? 응? 이 좋은 구원과 이 좋은 신분을 얻으라는데 할지도 몰라가지고 아니요. 내가 원색적으로 접근해 볼게. 여러분 잘 모르죠? 나는 잘 알아. 모르면 아는 사람 얘기 들어. 그냥 내가 우직하게 말을 하자면 말이야. 응? 알지도 몰라가지고. 모르면 아는 사람 얘기 들어.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했어 안 했어요? 사랑해. 하나님은 나사로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같이 주듯이 사랑은 똑같이. 근데 문제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다시 뭐 했는데? 사랑했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뭘 사랑해? 세상을. 예. 그 차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자나 나사로나 똑같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뭐 해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왜 무서운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왜 무서운 거냐?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그나마 왜 다행이냐? 뭐 할 수 있으니까. 언제 회개해야 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뭐 떨어지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할렐루야. 숨 떨어지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아유, 정말요. 내 말이요. 참 똑똑한 얘기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내 말이 참 성경에 근거해서. 내 말이 틀렸으면요. 내 말이 틀렸으면요. 이게 지금 텔레비전에 오랫동안 가지도 못했어. 벌써 틀린 소리 하지 말라고 내렸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내 말이 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가 맞다고 하는 것을 지비가 틀렸다고 하는 지비가 틀린 거다. 그 얘기지. 이해가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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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비가 틀렸으니까 지비는 무조건 누구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으란 말이야. 나는 또 누구 말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말을 하면 나는 절대 믿으라고 안 하지.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해 주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또 궁금한 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줘도 어떤 사람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게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얘기가 잘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얘기해주고 그건 좀 차이가 나. 그것은 그죠? 그건 뭐가 그냥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시장 보러 갈 때는 똑같이 사오는데 만들어 나올 때 보면 맛이 다 다르더만. 시장 보러 갈 때는 다 똑같아. 그냥 큰 바구니에다가 모시고 모시고 잔뜩 사가지고 부르부르해서 착착착 계산해갖고 와. 근데 이제 요리해가지고 나올 때 보면 맛이 다 틀려. 그런 걸 솜씨라 그래. 예? 솜씨. 그 솜씨는 수준이야. 확실히 수준이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옛날식으로 맛이 나오고요. 현대인은 현대인의 맛이 나와. 예. 그래서 나는 설교도 그런 것 같아. 원자재는 똑같은데. 이 원자재는 똑같은데 맛이 다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사는 냉엄하고 인간에게는 사랑할까? 그걸 내가 생각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내가 깨달았는데 천사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는 준 거야. 사람이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람한테 배신당하 보면 이제 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에? 가지고 사람보다 뭐를 더 사랑해? 네,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아니 그 진짜 난 솔직히 딱해. 정말 개 사랑하는 분들은요, 딱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왜? 그게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 사랑하면요 개 돌볼 새가 없거든요. 예, 사람 사랑하느라고. 근데 없으니까 뭐래? 그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개는요 절대 따지지를 않아요. 잘했다 못했다 일찍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다 없어. 그저 반가워만 해. 그저 반가워만 해. 사람은요,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고, 당신 왔어? 하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안 해요. 근데 걔는 잊어버려, 그 사이에. 갖고, 또방!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반가워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그 반가워 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가야 할 사랑을 걔한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아픈 일이냐. 내 말을 또 오해할까 봐서 내가 조심스러운데 정말 사람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한다면 그건 훌륭하지만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개만 사랑한다면 이건 딱한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그래서 개 사랑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요 죄송해요. 성경에도 있어요. 짐승과 못된 짓도 하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과 못된 짓을 하고 불쌍한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그렇게 내 말을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맞아 저 목사님 말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사람을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줄 아세요? 인간은 사랑할 뭐가 돼? 이게 대상이 되는 거야. 인간,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했다고 해보세요.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하는 건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사람은 교통하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둘이 있는데 인간 안에 들어오는 존재를 찾아보니까 귀신하고 성령님이더라고요. 사람 안에 들어오는 영적 존재가 들어온 놈은 누가 오고 귀신이 오고 거룩하신 분은 누가 오고 그런 걸 보세요. 이 내주한다는 말은요. 내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주는 굉장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 안에서 너하고 살련다 그 얘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우 주님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부담되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라고 그랬던가요? 권사님 나 오늘 저녁 권사님 집에서 잘래. 그러면 아우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프린스 호텔 얻어 드릴게 목사님. 이거는 내가 뭐 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아예 내가 살겠다고 했을 때 아예 하룻밤이 아니라 아유 그렇게만 하면이야 막 우리는 영광이죠. 그거는 나를 뭐 할 때?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래서 이제 모셨어. 이제 내가 이 집에 가 살아. 아 근데 이 양반이 너무 훌륭해. 그러면 아주 좋은데 바람났어 권사님.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늦게 들어와요. 이게 자꾸 지적을 했어.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회개하면은 좋은데 목사님 우리 집에 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회개하면 성령님하고 친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목사님 같이 좋은 분이 없고요 시험 들면 목사님 같이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빛이니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은 거야. 자기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거야. 우리가 어디 있으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하신 마음 뿐일세. 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새벽에 보고, 낮에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그렇게 예배 자주 오는 거예요. 뭔 놈의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냐? 일주일에 한번 가면 돼. 그거는 데이트할 때, 연애 결혼 해봤어요? 해봤지? 만나자고 할 때 이제 들어가시면 언제 만나죠? 일주일 있다 만납시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 내일 또 만나요. 뭐하다고 미치게 자주 만나. 사랑할 때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좋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지 매일 나오는지 그게 나왔다는 게 현상이고 그 속에 사랑이 식어간다 그 말. 바로 그 얘기. 부부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날이 언제부턴가 더 반가워지니? 응?
돈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그냥 안 와도 권사님은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 그냥 웃기만 하세요. 고개 끄덕거리면 들키잖아. 그냥 웃기만 하셔. 저렇게 다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이렇게. 그런데 신랑 안 들어오면 그날 편안하게 자는데 자식이 안 들어오면 못 자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로 갔다 그 말이야. 그 쓸데없는 짓거리 좀 어지간히 하라 그 말. 그놈 새끼 그렇게 사랑해봐야 아무 유익 별로 없어. 그래도 나중에 아프면 약봉다리 들고 와서 위로해주는 건 신랑이요. 이 여자들이 푼수 같아가지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왜 그 중요한 신랑은 미워하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자식은 그렇게 뺀 배신감만 들으면서. 아니 지금까지도 벌써 자식한테 배신당한 게 한두 번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식 배신은 하나도 안 서운하고 신랑이 좀 섭섭하게 한 건 그렇게 왜 가슴에 간직하고 사냐 그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에? 왜 시침이 떼고 있어? 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는 사랑하지만 부자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뭐가 터졌으니까? 천사와 동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뭐 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아들이자? 살았을 때. 구원을 언제 받자? 살았을 때. 그래요. 여러분요. 지옥이 여러분 있다고 해도 지옥은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있는 거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믿어야지. 아멘. 응, 바로 그 얘기요.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요. 내가 없어졌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없는 건 없다고 믿어야지. 왜 없는 건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없다고 믿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놈이 말이오, 이놈이, 이 나쁜 놈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숱한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다 이거요? 미혹하고 있다 이놈이. 그래서 그놈이 미혹하는 걸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이제 따져보면서 하는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이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이 좋은 천사들이 무궁무진하고 이것들은 별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이 별것도 없는 것들이 어지간히도 인간 세계에 끈기 있게 아주 될 오만 거시기를 다 하고 간다 이거요. 네, 이것들이. 네, 잘 보세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이 못된 것들이 매지서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맨날 뉴스에는 뭐만 나와? 그 봐. 똑같은 영적으로도 이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천사들 이렇게 많은데 어디 이분들은 조용하고 이 못된 것들은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다는 거죠. 맨날 뉴스는 아니 봐요. 사고가 차가 우리나라가 몇 천만 대가 넘는 차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안전하게 다닌 거잖아. 그죠? 그건 아무 소리도 없다가 쳐서 죽으면 그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맨날 원하는 것 같아요. 응, 그건 아닌데. 그죠? 아, 인간이라는 게 이거 참 묘하구나. 예, 묘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왜 이제 그런 미혹이 받느냐. 여기를 잘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요. 첫째는 인간이,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엘리 하나님에게도 똑같고 사무엘의 하나님에게도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사람이 달라, 사람이. 사람이 다른데 엘리 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맥을 못 써. 가지고 블레셋한테 박살나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무엘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박살내버렸어. 이스라엘이. 하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가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있더라. 그러니까 엘리, 아들, 홈니, 비느하스, 법궤 다 뺏겨버렸어. 풍지박살 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그런 일이 이건 도대체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이래. 지가 잘못. 공부는 안 해놓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그 시험 문제를 굉장히 기분 좋게 쓰고 있는 애가 있잖아. 뭐 하는 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야 애들 이런 것은 모르겠다. 아이고 선생님 진짜 문제 잘 내네요. 이런 거 내야 돼요. 이런 거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분 좋을 때 안 배운 거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가 공부 안 했다고는 안 하고 어렵다고만 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네. 다 누구 문제지? 사람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지. 자, 그러면 똑같은 그 블레셋을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를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 엘리의 하나님은 하나 능력이 없어. 사무엘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아 그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이요 엘리 같은 하나님이요.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요 아주 중요한 게 구약시대로는 단 차이야. 단 제사. 신약시대로는 예배 차이야. 엘리, 홈니, 비느하스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은 뭔 통에도 제사를 드려. 전쟁 통에도. 그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 예배에 다섯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 찬송, 말씀, 감사, 축복. 그 주보에 나온 거네. 맞아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은 주보에다가 매주 써놓고 그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이 나온단 말이야. 이 예배가 죽으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예배가 사르니까 회개에서 변화된 삶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 잘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양이 공급돼야 공급된 영양으로 사는데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병한테 진다 그 말이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마귀를 이기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유혹에 이기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스찬들이. 그냥 누가 술을 주면 나 교회 다니네 술 안 먹네 이래야 되는데 그 한 잔 줘보게. 그냥 홀딱 먹어.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진짜. 어 목사님 그게 어때서 그래 요새는 다 먹어요. 뭐시 다 먹어. 지식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까 술 한잔 한 것이 뭐 어땠다고 그래? 그 술잔 속에 낼름거리는 뱀의 혓바닥을 네가 볼 줄 알았다면 안 먹지. 그냥 술 먹으면 술 먹고 끝나는 줄 알아.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 그 왜 그런 얘기를 왜 써놓겠어? 어? 하나면 너 성경 매일 보냐? 안 보지. 왜? 걸리니까 자꾸. 걸리니까. 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멘 아멘 해야지. 어이씨 이거 못 보겠네 이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이고 이거.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써놨어. 복잡한 얘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래야지. 에? 아이고 어려워. 복잡이야 이거. 무엇이 복잡이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그거 보세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엘리는요, 아유, 여러분, 좀 듣기 싫다고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듣기 싫으면 그 말이 듣기 좋게 좀 바꿔봐.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엘리가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감사한 적도 없어. 엘리가 찬송했다는 말도 없고, 뭐, 말씀이 안 들려와. 누구한테는 들려오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엘리한테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뭐가 안 맞아, 이게. 수준이 안 맞고, 요즘 말로.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맨 먹고 뭐 그냥 마시고 그냥 살만 뒤릭뒤릭 쪄가지고 그냥 흔들어지 흔들흔들흔 이게 영적 수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블레셋이 이게 블레셋이요 겉이 블레셋이지 속은 뭐요 이거 마귀야 이게 겉이 블레셋이 속은 마귀야 이거 예를 들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감히 마귀가 나한테 접근을 못 할 텐데 내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가 마귀한테 진다. 그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내가 저항력이 강하면 병균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병한테 진다. 그 말이요. 전쟁도 우리나라가 강하면 외세가 이길 텐데 약하니까 쳐들어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시작.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국 뭘로 이겼어? 기도로 이겼어.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가만 있어봐. 기도하다 쉬는 게 뭐라고? 죄래.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맨날 뭘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 그거는 구약의 사무엘이야.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든지 수준이 있는 사람은 말이 똑같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나 기도하다 쉬는 죄를 아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좀 깨워볼 테니까 여러분이 좀 터득을 해봐봐요. 잘 봐봐요. 내가 운전을 지금 하고 간단 말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나는 알아 몰라 모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지금 운전을 가는데 갔다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이 사고 날 걸 가만히 알면서 나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사고 난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뭐가 안 맞아서?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 계약을 해. 근데 그걸 하면 축복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그래? 하라고 그러지. 그걸 내가 했는데 망하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은 날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 왜 해? 못 들으니까. 근데 못 듣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라고 하는 놈은 누구요? 그게 악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누구 음성을 들어? 그 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하와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고 마귀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 여러분 신랑이 나가면서 나가지 말고 당신 집에 있어 그랬어. 근데 제비한테 전화가 왔네. 나오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누구 말을 들어?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 원리가 꼭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어떡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랑이 좋고 제비가 싫어야지 되는데 누가 더 좋아? 왜? 제비는 내 다리 보고 뭐하라고 하니까? 응? 예술이라고.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얘기하자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누가 더 좋은 거라고. 어떻게? 아니 그러면 칭찬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잘만 해주면 다 주는 거예요? 거기는 윤리도 없고 법도 없어? 응? 아니 얘기 좀 해봐. 예수님을 꼬실 때 마귀가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천하 영광을. 여러분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어디 있어? 다 뻥이지. 맞아요, 틀려요. 아휴, 아니 그 영광이 있으면 지가 갔지. 나 죽었어? 아유 왜 이렇게 몰라? 어? 제비가 제비가 줄 영광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냐고. 이 분수 같은 여자들아. 어? 요새 계속 터지는 게 뭐예요? 다단계? 에? 아이고 요새 은행에 돈 넣어놨더니 그냥 이자가 너무 안 붙어.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집이는 미련스럽게 왜 그런 데다 넣어놔. 아이고, 거기 넣어놔봐. 이자 얼마나 탁탁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넣어놨어. 세상에. 1년 이자가 한 달에 나와. 아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 걸 몰래. 세 달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달 원금까지 없어졌대야. 아니 그렇게 나를 줄 돈 있으면 지가 갔지. 나 죽었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 줄 돈 있으면 지가 갔지. 나 죽었어.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바다 낚시를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바다 낚시를 한번 가봤어요. 서해안으로요. 나는 막 그 낚시 기술이 막 필요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만. 우럭, 놀래미 이런 것들은요. 아주 등신이더만 그걸. 낚고 챌 것도 없어요. 그냥 미꾸라지를 낚시 바늘에 끼우면 지가 걸려있어 그냥. 뭐 채구도 없어. 지가 먹고 걸려있으면 그냥 주워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낚시 그 미꾸라지 끼고 들었다 놨다 하면 지가 와서 걸려. 그냥 무거우면 들어올리면 걸려나와. 내가 그거 보고 멍청한 것이 이것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미꾸라지가 바다에 왜 와 있어? 에? 미꾸라지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민물에서 사는 거지. 민물에서. 근데 그것이 바다에 왜 와 있어?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물고기가 아니다. 이거는 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냥 안 먹어야지. 또 이 멍청한 놈이 이제 도움 이런 거는요 영리해요. 그래갖고 낚시를 잘해야 돼.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낚시해가지고 입술이 찢어졌어. 하마터면 생겼으면 걸렸는데 여기 걸려서 탁 채니까 찢어져서 살았어. 응? 그냥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와서 또 먹고 걸려서 나와.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우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고 돌아오면은 잊어버린 거야. 그 사이에 내가 이걸 아까 먹으려다가 입술이 찢었다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게, 왜 멍청한가 봤더니요, 물고기는 골이 없어. 여러분, 물고기 해골 봤어요? 어딘가 있겠지. 근데 하여튼 물고기는 살, 뼈, 그 다음에 뭐 내장, 이런 건 있는데, 물고기 골이 어딨지? 골비였어. 한 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취미로, 그냥 소일거리로, 개도 막 한 10여 마리 키우고, 닭도 한 200마리를 키워요, 세상에. 그냥 취미로. 그냥 먹는다고,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신방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요? 아이고, 닭들은 저것들은 왜 저래요? 왜? 개들은요, 뭐 밥을 들어가면 크게 좋고 따른데, 개들은. 그냥 사랑스럽군데, 이것들은 크게 먹을 걸 줘도 들어가기만 하면 도망간다네. 뭐를 몰라보고? 주인을 몰라보고. 응?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죠. 이유가 있지. 왜요? 개는 그래도 골이 크잖아. 골이. 그러니까 알아, 주인을. 닭은 골이 조그마하잖아. 그러니까 그놈을 점심 때까지 기억을 못여. 골이. 그냥 내가 혼자 연구해본 거야.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내가. 물고기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멍청해서 걸려나와. 내가 거기서 물고기만 멍청하냐 그 말이야. 이 다단계에 걸려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IQ가 물고기 IQ고 그 비슷하지 않냐. 아니 이 세상에 남줄 돈이 어딨어.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어딨고 제비가 행복하게 할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도 좀 있으면 또 걸려, 이제 또. 뭔 머리 같아서? 에? 물고기 머리. 근데 나는 또 그게 또 감사는 해요. 왜냐면 그놈이 멍청하고 우리가 영영이니까 우리가 그놈 잡아먹지. 그놈이 영리하고 우리가 멍청하고 우리가 그놈한테 잡혀죽지.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가 영리하면요. 낚시를 여러 개 놓잖아요. 그러면은 동시다발로 물고기들이 야, 동시에 땡기자 해가지고 여러 마리가 땡겨 하면요 따그다가 웩 빠져버리지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뜯어먹으면 되지. 뭔 말인지 알아듣나 불러봤네.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도 우리가 감사헌금 해야 할 일이여. 주여 물고기를 멍청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잡아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사람보다 영리하면 사람이 물고기 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물속에 빠져놓으면요 사람 부르면 다 물고기가 뜯어먹습니다. 사람도 다 뜯어먹는다니까. 왜 물고기 밥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 생각을 다 해. 내가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먹이에 물고기가 걸려 죽듯, 말도 안 되는 마귀의 미끼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여러분 왜 미혹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만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분별해 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계명은 하나야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의 음성은 안 들리고 세상의 음성만 들려오니까, 그 세상의 음성을 열면 그 뒤에 마귀의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을 해봐.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말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그 말대로 감정이 실려? 에? 한번 다시 해봐요. 시작. 봐봐요. 베드로가요,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리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래놓고는
아유, 내가 베드로한테도 신방 한번 갔어야 돼. 아유,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큰 소리 빵 치고 그대로 밀고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붙잡혀 가는 그 과정에 뒤따라 가는데, 조그마한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 목적은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제자들을 노터치, 노터치.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그리오! 내가 저분의 제자다! 어쩔래! 이래도 아무 하자 없어요. 나 몰라. 아니요, 저 사람 저 제자 맞아. 나 모른다니까. 아니요, 분명히 저 사람 제자 맞아. 그러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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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세 마디만 나갔어도 괜찮은데,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우리나라식으로 그 새끼가 어떤 놈이지? 내가 어떻게 안 이래버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야. 그 욕하며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나는요, 진짜 우리 주님한테요, 내가 제대로 걸렸어,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건데, 그때 주님의 눈빛이 우리 같았으면, 막 눈을 흘기고 막 그랬을 텐데,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지. 왜 그 표정이 내 연기가 안 되네. 에?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나 이제 주님 못 따라간다. 나 이제 주님 못 따라간다. 내가 도저히 양심이 있지. 나 이제 주님 못 따라간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잡혀 고기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안 되지.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돼.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오늘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면 지금 주님의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의 도움 받은 대로 오라 이 얘기지. 그때 주님이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걸 요즘 말로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지가 회개하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은 나이다. 배 우편에 던져라. 그 밤새도록 그물 던질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배는 안 던졌어. 우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찢어지게 잡히는. 그때 사람들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갔어요. 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냐. 모르면 모른다고나 할 일이지. 자식아 욕은 왜 하냐.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데 주님은 아무 말 않고 딱 한마디 묻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딱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너 왜 자꾸 그렇게 사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주일 범하냐? 왜 11조 떼먹냐? 왜 전도 안 하냐? 그런 얘기 안 된다니까. 딱 하나 물어. 너 나 사랑하냐?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다. 그 말이죠.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